자, 오늘 통변은 방탄소년단 뭐 세 사람을 통변을 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사람을 정호승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호승이가 뭐 어떤 식으로 뭐 음악을 하게 됐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뭐 구글에도 들어가 보고 네이버 이런 쪽에 들어가 봐도 주로 이제 정호승이 검색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보좌관이었던 정호승이가 그때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할 때 그 자료들 뭐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이 정호승이 친구의 뭐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뭐 방탄소년단에 합류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전혀 뭐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력으로 94년 2월 18일생이에요. 역시 뭐 시간은 제가 이모시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갑술년 병인월 을해일에 태어났는데 시간은 이모시로 일단 제가 봤고 아 역시 참 이번에 제가 방탄소년단 뭐 이제 그 통변을 제가 좀 이제 해오면서 하, 역시 사주대로 사주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어요. 을목 인월에 태어나서 급제월에 태어났습니다. 급제월에. 그래서 이 사주를 월지 급제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로격 양인격, 을지, 급제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승해서 판단을 합니다. 다른 격이라는 것은 뭐냐? 월지에서 통건된 게, 천간에, 월지에서 투관돼 올라오는 게 나타나면, 그걸로 격을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중에 무병갑이 있잖아요. 무병갑. 자, 어찌됐든 이 사주는 갑목으로 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급제니까. 급제니까. 비견급제는 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근록격, 월지급제격, 양인격 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갑목으로 격을 못 잡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서 이제 그래서 병화가 중기인 병화가 그대로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이 병화가 없었다면은 그냥 월지급제격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병화가 투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다. 자, 이 사주가 더더욱 뼈난 게 뭐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이 사주는 목화통명사주예요. 목화통명. 우리가 목화통명과 금백수청사주는 옛날 사람들이 사주가 특별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별호를 붙여놨다. 별명을 따로 붙였다. 그래서 목화통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상관격의 성격 요인을 쭉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목화통명이 있고 금백수청이 있어요. 그 목화통명은 각 을목일간이 자기 계절인 인묘진을에 태어나야 돼요. 인묘진을에. 인묘진을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투관돼 올라왔을 때 올라오면 그게 목화통명입니다. 그게 목화통명입니다. 그래서 목화통명은 상간이라는 것이 비록 흉격이지만, 흉격에 분류되지만, 목화통명은 상간에 용신이 따로 없어도 그 자체로 성격으로 봐도 된다. 정 말하자면 상간이 따로 놀아도 성격으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님 중에 연세대 의대 그 의사인데, 교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목화통명 사주예요. 목화통명 사주입니다. 그분도 상간이 따로 놀아. 상간에 따로 놀아도 연세대 의대 교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간격이라 해서 무조건, 뭐, 파격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을 이모시로 추정을 한 것은, 신모시로 추정을 이제 상간 개인으로 일단 봤다. 즉 말하자면, 지금 이제 예술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식신상간을 용신을 하거나 혹은
인성을 용신하거나 인성이 격이 되거나 식신상관이 격이 되거나 식상과 인성은 예술적 재능 이런 쪽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강격에 두각을 나타낸다. 옛날 사람들이 왜 목화통명을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을목일간은 꽃을 피우는 것이, 갑을목일간은 꽃을 피우는 것이 갑을목일간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고 물상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을목일간이 꽃이 뭐냐? 병정화가 꽃이에요. 병정화가 꽃이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완전히 다 했다. 이런 의미로 목화통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화통명 사주인데 더더욱 빼어난 사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더더욱 빼어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병화일간이 시를 몰라도 이 사주는 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그냥 성격이에요. 더더구나 을목이 이노림은 굉장히 추운데 이 병정화는 또다시 뭐냐면은 조후를 맞춰주는 조용신의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호승 사주는 목화통명도 좋지만 폐인까지 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이모시로 추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격이 지금 병화가 지금 인목, 자기 장생지 통을 하고 자기 묘지 술토에도 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인에도 통을 했다. 그래서 격도 강해.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그 다음에 용신도 이모시라면 임수가 자기 근록인 해수에 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 격, 용신이 다 강할 때는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한가닥하게 되어있다. 한가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주는 더더욱 빼어난 것이 뭐냐면 이 급제가 또 이게 용신이에요. 이게 용신이에요. 무슨 용신이냐? 정 말하자면은 이 인성을 지켜주는 용신이다. 인성을 지키는. 이게 이 사주에서는 이게 용신이지만 용신을 또 지켜주는 용신이 또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용신을 지켜주는 용신이 또 있다. 정 말하자면은 임수를 극하로 들어오는 무토 기토를 이 갑목이 처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인성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더더욱 비경급제가 또 용신을 지키는 또 용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빼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빼어납니다. 자, 울로를 보면, 자, 목화통명인데 여기서 또 정화가 또 투한테 올랐어요. 이때는 식신인데 삼강격으로 원국에서 격을 이루었을 때 식신이 투한 것은 식상 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식신격인데 상관이 들어오는 것은 식상 혼자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다. 이때는 좋은 겁니다. 자, 무진기사, 이제 재성이 들어왔어요. 무진기사 재성이 들어오는데 임수인 용신을 이 사주는 인성 상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편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인성 임수를 극하로 들어온 무토를 이 갑목이 그걸 해서 무력화 시켜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또 대단히 자기 근록에 통을 합니다. 자기 계절에 통을 해. 그래서 갑목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을 날려줬다. 이때도 좋다. 자, 진토도 역시 뭐 자기 계절이니까 힘있고. 자, 기토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27살이니까 기토운에 와 있어요. 기토운에. 이 기토가 이 재성이 와서 임수를 극하로 들어왔는데, 임수를 극하로 들었는데, 갑목이 이와 같이 합을 해서 묶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주 좋은 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모르면, 이게 용신이에요. 또, 시간을 모르면 삼강격의 재성이 또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모씨가 아니라도 이런 분들은 또 좋다 하는 얘기에요. 재성을 용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시간은 이모씨가 거의 확실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이 인성을 건드려 놓은 것을 갑목이 확실히 묶어졌기 때문에 아주 격도 살아있고 용신도 살아있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이때는 성승장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년에 더더욱 좋은 것은 뭐냐면 금년이 경자년이에요. 자, 경자년인데 경금이 지금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들어와서 을목하고 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병화가 상관이 상관경관으로 정관을 건드리고 들어옵니다. 건드리게 들어오는데 그럼 나쁘지 않느냐, 상관경관은 오한이 배출하는데 나쁘지 않느냐 그랬지만 이 임수가 말이지 임수가 병화를 눌러놨기 때문에 정관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금년에 경자년은 또 이 임수에 또 통근처를 임수에가 양인에 통근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자년은 더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호대운 괜찮아요. 자, 경호대운 상관경관대도 임수가 막아주고 신미대운 편관입니다. 편관인데 편관일 때는 병신합으로 편관을 묶어줘도 상관없어요. 묶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은 묶여도 되고, 이 사람은 목화통명이기 때문에 상관이 혼자 놀아도 안 묶여도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 사주는 이 경우는 또 묶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이때는 인성이 또 더 강해지는 거고. 지지로 봐도, 여기는 이제 인사형살이 들어오는데, 인사형살이 들어옵니다. 인사형살이 들어오는데, 이 사주는 인사형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이 해수가 사활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운에도 이 형살 들어왔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운에도 좋다, 이게 좋다. 전혀 형살하고 상관없이 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화는 또 목화통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지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여기서 이제 술미 형살이 또 들어와요. 이때는 술미 형살. 이게, 여기 형살 들어오죠? 형살. 자, 신미대원에 형살이 들어와서 형살 작용할 것 같지만, 작용 안 한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술미 형살은, 자, 술미 형살이 작용하려면, 술미 형살에 진정무가 있습니다. 미정을기가 있어요. 자, 형살은 뭐가 뭐를 향하는가를 봐야 돼. 이 형살은 이 신금이 을목을 향하는 거예요. 이걸 향하는 거예요. 자, 신금이 을목을 향을 하려고 그러면 신금이 이게 강해야 을목을 향을 하지 자기가 약한데 어떻게 형벌을 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술미 형살은 뭐가 강해야 되냐? 금이 강할 때 작용한다. 금이 강할 때 작용하는데 이 사주는 금이 절대 강하지 않아요. 술토에 금 하나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형살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이 그냥 쫙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인신충을 하지 않느냐. 인신충을 해도 월지를 건드리고 인신충을 해도 이 병화가 술토에도 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호성의 사주 역시도 좋지만 운도 아주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상간의 예술적 재능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도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식신상근과 인성은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나이가 먹으면 못하잖아요.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자기와 같은 구학들을 길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타고난다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쓰여 있는 이 8번까지 쓰여 있는 것은 상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성격이 되는 요소를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정호성 사주도 참 좋고요. 금백수청 사주가 있었죠. 금백수청 사주가 김남준이 사주가 금백수청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호성이는 또 목화통명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